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타격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 MMA에서는 서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경기가 그라운드로 갈 수 있지만 한번 그라운드로 가면 일어나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MA 종합격투 쪽에서는 레슬링과 그래플링의 기본이 본바탕이 돼줘야 됩니다. 네. 자, 2승 0패, 승률 100%, 가장 최근 경기에서 1라운드 만에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간 파블로 에두아르도 선수입니다. 네. 네, 5승 1패. 다이다이 시즌 1 우승자죠.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이자 아시아 무에타이 챔피언 출신 아지백 선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는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 중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차도르, 그리고 제 옆에는 도움 말씀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영입니다. 자, 아지백 대 파블로, 파블로 대 아지백,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타격가와 그래플러, 과연 이 클래식한 매치에서 누가 과연 승리를 할지.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중앙에서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습니다. 입장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지백 선수는 이번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 푸켓으로! 파블로 선수 자, 바로 서브미션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자, 하지만 아지백 선수 다리 구부러지면서 방어하고 있죠. 네. 자, 파블로 선수 컨트롤 보세요. 네. 다리 벌리게 하면서 네, 네. 아, 니바를 지금 봤듯이 종합격투기에서 레슬링과 그래플링에 대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어이없이 시합이 끝나는 경우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아, 지금 현장이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난 경기도 1라운드 하체 관절기로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번 경기도 1라운드 만에 시작하자마자 니바로 예. 하체 관절기 잘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가 테이크 다운할 때 그 틈을 찾을 수 있거든요.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테이크 다운 방어 이외에도 정말 타격가 선수들은 정말 까다로울 수 있어요. 아, 다리 네. 처음에 구부러주면서 방어 잘하나 네. 싶었는데 파블로 네. 선수가 네. 정말 영리하게 오른손으로 반대 다리를 밀어주면서 네. 그 중심을 완전히 잃게 네. 했죠. 네네네. 네. 아, 그런 디테일이 이제 좀 하체 간격이 잘하는 선수는 그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제가 레슬링하러 들어가요. 넘어지면 넘어져라. 안 넘어질래? 나 하체 걷게. 이렇게 많은 돌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아직 네. 선수 다리에 부상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한동안 못 일어났는데 아, 일단 네. 걷는 데는 지장이 없어 네네. 보이네요, 다행히. 아, 이렇게 파블로 에두아르도 선수 네. 아, 지금도 보면 네네. 볼링하는 거 보세요. 네. 이때도 사실 위기였거든요. 네. 네. 트라이앵글 그립 잡아주면서 다리를 잡아당기는데 네. 여기서 아지백 선수가 다리를 구부려주니까 오른손 보세요. 네, 다리를 빼려고 시도하는 아지백 선수의 마음은 이해됐는데 조금 더 상대를 꾹 눌러주면서 상대 눌러주면서 무릎을 뺄 틈을 찾았어야 되는데 상대는 더 밀착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아지백 선수가 상대를 누르지 않고 다리를 빼려고 하니까 더 따라오면서 붙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개최 때 두 선수가 싸울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양 선수 개인 감정이 있다고 네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탭을 쳤는데도 바로 놔주지 않았고 네. 그리고 분리가 됐는데도 파블로 선수가 아지백 선수에게 좀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개최 때 있었던 싸움은 쇼가 아니라 네. 주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금 서로 좀 네. 싫어하는 그런 악감정이 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지백 선수는 무릎을 세우고 분명히 좀 누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리 빼는 시도를 하는 순간 상대는 바로 다리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From Brazil, Pablo Tinkau and